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수도꼭지에 물 호스를 아주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어댑터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수도꼭지에다가 이런 물 호스를 연결할 때 단순하게 그냥 호스밴드 같은 걸로 묶어놓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,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1년 365일 내내 이제 호스를 연결해놓고 사용하는 그런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지만, 이 물 호스를 이제 필요할 때만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일반적인 수도꼭지에다가 물 호스를 연결해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꼭지 어댑터가 나오고 있는데요, 오늘은 호스 어댑터들 중에서도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설치가 불편한 제품, 그리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설치는 아주 간단한 제품,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약간 불편한 이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은 호스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, 이 위쪽 부분이 수도꼭지에 이렇게 붙는 부분입니다. 먼저 간단하게 설치 방법을 보여드리면, 이 원터치 어댑터 부분을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수도꼭지 입구를 여기에다 대주고 네 군데에 있는 볼트를 조여서 수도꼭지를 꽉 물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조여주면은 설치가 완료되는데요, 제가 설치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볼트 부분입니다.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든 간에 벽 쪽을 바라보게 되는 이 볼트 부분이 꼭 존재하게 되는데, 벽하고 볼트 부분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설치해 보시면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, 이 부분을 3-4mm 정도 위아래 틈이 나도록 살짝 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수도꼭지 입구를 여기다 이렇게 바짝 대주신 다음에 볼트를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,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에 이 벽이랑 맞닿는 부분 볼트는 벌써부터 어떻게 조일 수가 없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먼저 수도꼭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 볼트 두 개를 어느 정도 조여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실제로 이거 해보면은 길이를 딱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아갖고 뭐 여러 번 붙였다 뗐다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볼트 4개로 이제 고정을 잘 해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을 돌려서 이 방향으로 돌려서 꽉 잠가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호스를 연결해 주는데, 자, 호스는 이 회색 부속을 최대한 풀어주신 다음에 호스를 이 위에서 꽂아주시고 나서, 자, 그 다음에 이 회색 부속을 자,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호스가 단단히 고정됩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평소에는 자, 이런 식으로 놓고 일반적인 수도꼭지처럼 사용을 하시다가 호스가 필요할 때는 자, 이 원터치 부속을 회색 수도꼭지 있는 부속에다가 자,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물 호스 연결이 완료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을 틀면은 물 호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? 제가 처음에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에 설치가 약간 번거롭다고 했었는데, 여러분들이 이 윗부분 수도꼭지 맞닿는 부분만 처음에 조금 고생을 하시면은 한번 설치해보면 뺄 일은 없다 보니까 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다음으로는 가격은 좀 많이 비싸지만 설치가 굉장히 편한 요 호스 어댑터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 호스 연결 부위는 빼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보시면은 이 나사를 조일 수 있는 게 이제 손잡이가 달린 요 볼트 한 개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자, 요렇게 이 진한 회색 부분의 부속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. 자, 이 부속을 수도꼭지에 연결할 때는 자, 이 안쪽에 볼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,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수도꼭지 입구에다가 이 부속을 이렇게 끼워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나사 하나만 조여주시면은 바로 설치가 끝납니다. 그리고 이 어댑터 제품도 평소에 여러분들 호스 연결 안 하실 때는 자, 이 상태로 물 틀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호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 연한 회색 부속을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물 호스가 필요할 때는 자, 이렇게 딱 딸깍하고 껴주시기만 하면은 물 호스를 간단하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빼서 호스는 따로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물 호스를 일반적인 수도꼭지에다가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제품을 두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, 평소에 수도꼭지에다가 이제 물 호스를 필요에 따라서 뭐 붙였다 뗐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 어댑터 제품들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,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